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보험 리모델링 159의 8059로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여러분님 그냥 많이 내고 있는 보험료들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꽤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양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침부터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진 게 뭐 영향을 좀 많이 준 거겠죠? 예, 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투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투심이? 예.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눌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40포인트 거래소 기준으로 빠져서 292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8포인트, 그러니까 971포인트 빠로 끝났는데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1%대 초중반 정도, 초반 정도 빠졌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어제 나스닥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나스닥이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 좀 빠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미리 시장이 빠졌을 때는 제발 선반영해라고 좀 기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에 이미 빠졌었기 때문에 선반영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으로 출근을 좀 했는데, 막상 아침에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그러더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고, 이게 그 나스닥이 빠진 원인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브레이드는 연준 부의장 발언 때문에 좀 그런 건데, 그 전날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달래는 발언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할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항상 상승을 바라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도 조금씩은 좀 바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은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 그러니까는 장중에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한번 들어올린 모습 보이긴 있었지만은 그러다 말았고요. 일단 항상 그 빠진 이후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을 좀 마감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종목들이 좀 상승을 원한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저희 부장님 저희가 매매를 할 때 종목들이 생각보다 덜 빠지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요즘과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로 시장이 크게 무너질 거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 게임주라든지 기타 성장에 있는 종목들이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깨고 무너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름 밑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1%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선물 지수가 빠졌다 돌릴 때 상승폭이 코스닥이 좀 더 큰 겁니다.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시장이 바닥에서 돌린다는 시그널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성장성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선물이 돌고 그 다음에 거래소 지수가 오르게 되는 걸로 경험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아침에 살짝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오늘 시장 잘하면은 오늘 플러스 전환도 될 수 있겠다라고 아침에 기대하긴 했지만은 그게 좀 제대로 발동이 안 되면서 오후까지 좀 미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억지로 누르는 느낌이에요. 억지로. 이게 좀 그게 느낌을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은 아까 아침에 좀 거의 오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네. 소위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휴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나 저기 다 팔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침에 장전에 들었고요. 그래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싶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렇지 못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아침에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이유도, 즉 저기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이 2451억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998억,
그러니까 뭐 기관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78억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653억 매도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크게 시장을 빠지지 않을 정도의 매도수는 이랬는데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시장이 좋았었잖아요. 예. 좋았는데 좋았었던 것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샀었기 때문에 그랬고 근데 어제 오늘 선물을 또 강하게 팔았습니다. 오늘 선물을 외국인이 9,400억 매도를 하면서 시장 자체의 그 상승 온도를 조금 녹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싶지만은 일단 오늘 종가까지 쭉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재미없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종목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758억 정도 매수 그리고 KB금융을 342억 LG화학을 267억 정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통적으로 삼성전자 KB와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를 했었었던 큰 종목들 경우를 매수했다는 보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를 좀 매수를 가장 많이 했고요.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종목이라든지 시장의 색깔을 좀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약간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오늘 종목들이 LG노텍이 9% 이상 급등해서 끝났거든요. 예, 그건 정말로 아까 서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늘 플러스 날 수도 이 새끼가 생각했던 이유도 정말로 시장이 빠질 거면은 이런 대형주단에서 급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장 끝나고 제가 시장에 앉아있는데 그 뉴스가 나왔어요. LG노텍이 테슬라에 전장 카메라를 공급하기로 했다. 네. 근데 그게 1조. 그래서 와 진짜 큰 금액이다 했는데 제 기억으로도 LG노텍 이미 조금씩 납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다 했었는데 오늘 그 KB금융에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 나왔고요. 막상 해명 기사를 보니까는 기존에 현재도 납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또 뉴스가 나온 게 애플의 라이다 부품 납품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 자체가 공급 확정이라기보다는 추진에 대한 부분으로 좀 확인될 수 있고 그만큼 LG노텍에 대한 시장의 그 기대감 자체가 계속 녹아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LG노텍 같은 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삼성전기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 종목 시장이 크게 밀린 거 대비해서는 그래 하드웨어 쪽 종목들이 좀 강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섹터들이 조금 뭐 강했던 섹터도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좀 힘이 네. 없었던 늘렸고요. 일단 그리고 조금 최근에 좀 시장 그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음 주 엔솔이 좀 청약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은 조금 더 예탁금 정도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엔솔에 워낙 많이 빨려갔죠 지금. 아직은 저희가 청약을 안 했으니까. 아, 지금은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아, 예측만 수요 예측만 예. 한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30만으로 확정됐다라고 이제 좀 30으로 확정이에요 상단으로. 네, 이미 1경이 들어갔으니까. 네, 네. 그 기사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예탁금이 64조 정도 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근데 1월 3일 날 71조였거든요. 그러니까 71조에서 1월 초에서 지금까지 64조까지 예탁금 같은 경우 쭉 빠지다가 아마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엔솔 때문에 청약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탁금이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어떤 걸 많이 보시냐면은 신용융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기준 23조 5천억입니다. 근데 네. 23조 때 같은 경우는 1월 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신용이 더 털려야 된다 혹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그 시그널 나오지 않고 있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12조 2천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조 2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신용융자라는 예탁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변화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늘 미국도 금리 인상 계속 이슈가 있는데 예.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제 뉴스를 확인했을 때는 60% 정도가 동결할 수도 있다고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인상을 했고요. 1%포인트에서 1.25% 그러니까
25bp 인상을 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래서 여기 좀 더 시그널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추가 조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다른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 살펴보니까는 아마도 2분기에 3분기 정도에 1.5%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이슈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이슈화됐던 부분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네.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에 4인에서 6인 정도로 6인으로 거의 뭐 변화는 없고 이제 인원만 두 명은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9시까지로 좀 기존을 유지가 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네. 법원에서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12에서 18세 사이 백신 패스 네.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어서 이제 무효로 됐는 걸로 그런 판결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그 오늘 이제 많이 빠진 주식이 물론 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셀트리온 기준으로 12.3%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역시 12.39% 그러니까는 저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조점 부근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신저가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근데 이 이슈 자체가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증선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장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 한 3년 이하 2~3년 정도 되는 이슈 같거든요. 더 된 것 같아요. 예, 꽤 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꼭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항상 이슈화를 되면서 그래도 잘 버텨선 주가를 이렇게 부러뜨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 뺄 데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뺄 자체도 없는데 이런 이슈는 좀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항상 이럴 때마다 솔직히 이제 업황이 살아있건 안 살아있건 이걸 좀 빼더라도 지난주에 LG생활건강도 부러지다가 크게 또 부러진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크게 부러뜨리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공매도 이슈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공매도를 좀 살펴보니까는 전체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8,100억 정도 됐는데 전 거래를 대비해서는 좀 감소한 수치긴 합니다. 네. 근데 종목별로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이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이 꽤 많이 나왔고요. 공매도 비중이 11% 나왔고요. 11%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492억 공매도 거래 대금이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은 11%라는 거는 거래 전체 오늘, 거래 대금 오늘 전체 중에서, 거래 대금의 11%가 공매도였다는 네. 대금 거예요. 대금 중에서 공매도로 체결된 금액이 11%라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셀트리온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469억 나왔고요. 공매도 비중이 더 큽니다. 27%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낙폭이 컸던 게 어떻게 보면 요 두 개 때문에 제일 컸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사실 예. 전체 시장이라 보기엔 되게 어려웠죠. 맞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예, 예, 예. 카카오뱅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지수를 추가로 끌어내린 부분들도 있는 게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예. 삼성전자도 샀어요.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전체 IT는 뭐 물론 안 빠진 건 아니지만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요 두 업종이나 이쪽은 많이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시장에 조금 이슈여서 이걸 뭐 물론 이제 금융위 인상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개별 이슈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악화로 이끈 거 아닌가 이런 좀 판단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게 이 두 종목을 바라봤을 때 그 개인적이고 이제 좀 시장을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매일 바라보 다 매일 바라보시긴 하겠지만은 이게 추가적인 하락세가 언제 멈출지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오늘 5% 빠졌는데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차트를 좀 보다 보니까는 OCI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OCI, 예, 태양광. OCI도 지금 엄청나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정도가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로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오늘 있고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시장 자체가 정말로 이슈화된 쪽만 갑작스럽게 쏠리고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갑자기 끝나는 거죠. 주가 자체가. 그러면
한동안 좋았었던 OCI도 올해 하반기, 아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주식인데 그 이슈가 끝나니까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외면당하니까 빠지기만 하고 있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장할 때 그 수급 플레이 때문에 올라도 또 빼놓고는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더 많이 들고 있고 더 많이 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아까 LG노텍 종목을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으로 덤벼야 되는데 이쪽에 손절을 치고 덤비지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오늘 막상 어제 나스닥 빠진 거 대비해서 시장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매도도 이런 부분이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스퀘어가 199억이고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92억 정도 LNF 카카오게임 좀 뭐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늘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좀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너무 안 좋은 거 말씀드려가지고 일단 아까 공매도를 그렇게 쳤다는 거는 네.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다는 건 거죠. 공매도를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네. 네. 근본적으로 시장 수급이 허약하다라고 본 측면도 되게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공매도를 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크게 빠질 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공매도를 하더라도 그걸 그거를 막을 만한 어떤 기관 수급이나 우리가 알고 국내 수급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 이런 경우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여건이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를 해도 효과적으로 실제 공매도 쳤었을 때 2% 빠져야 되는데 뭐 5% 이상 빠지는 예, 예. 이런 효과들을 받기 때문에 더 그러는 측면도 있어요. 일단 지금 그 1월 효과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한 최근 10년 동안 매매하면서 올해 지금 같은 1월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월이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은 처음이고 네. 서두에 제가 투자자들 좀 멘붕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2월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1월 달 들어오면서 첫 거래에 괜찮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첫 거래 그 이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래는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관 뭐 기관들의 뭐 예를 들어서 배당 차익 거래라 이런 부분은 매년 있어왔던 건데 네. 1월 달에 그것들은 외국인 수급이나 개인 수급 그걸 잡아먹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었기 때문에 1월이 나쁘지 않았다 느끼는 건데 그건 계속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으니까는 네. 이게 종목들이 끌어내리는 효과가 우리네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1월에는 대체로 네. 성적들이 괜찮았고 네. 뭐 전망들도 나오고 그 전망에 또 부응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더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1월 효과라는 네. 게 이른바 있을 텐데 네. 그 1월 효과가 무너진 게 네. 뭐예요 도대체? 수급이 안 좋다면 LG엔솔이 이게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모든 수급을 빨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1월 초에 갑작스럽게 QT 얘기가 나올 줄은 아무도 시장에 예상을 못했고요. 금리 인상 3종 세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나왔었고 성장주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 체력이 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엔솔도 충분히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막상 뭐 기관들이 청약했다 주식 팔았다 이런 부분 맞지 않더라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미 그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분들이 좀 뒤처지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좀 크게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1월 초에 내가 12월 말에 1월 초에 들어오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하기로는 또 엔솔 끝나면 들어오시겠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된 이벤트들이 끝나지 않고 그 전에 그 예정된 이벤트들을 내가 아 뒤엎을 만한 뭔가의 그 수급이라든지 시장 분위기 그리고 혹은 다른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도 빠지고 하루하루가 멀면 멀수록 그 안 좋은 종목들이 크게 부러지면서 네. 이번에 살아나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러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영업을 하고 이제 주식을 매일 바라다 보면은 정말로 안 좋을 때 정말로 나올 수 있는 반전 포인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거는 네.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누가 봐도 기관들이 팔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시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네. 기관들은 왜 파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엄청나게 매도를 한다면 기관이 파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팔고 있는 기관들 대부분 기계로 팔고 있는 네. 거지 네. 사실 우리가 들어있는 돈이 팔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파는 게 아니고 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은 왜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쏟아져 올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네. 결국 미래 시장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선물 시장을 자극한다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백워데이션이라고 네, 하죠. 네. 요 자체가 프로그램화돼서 자동적으로 매물을 쏟아져 나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기관 수급도 되게 허약한 상황에서 현재 향후 석 달 후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부정적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사람이 아닌 기계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을 더 꼬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은 혹은 그 프로그램은 왜 선물 시장을 판다는 건 하여튼 그것도 안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 일단 뭐 오늘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외국인들이 9천억 팔았거든요 선물을. 그러면은 백워데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매도 포지션 취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예. 쫙 팔아니까 기관들도 그런데 사실 따라간다. 단순하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을 나쁘게 보니까 꼭 석 달 후에 나쁘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시장이 허약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일부러 이걸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현재는 그런 것들이 같이 엮여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시장 놓고 보면 오늘 지금 유럽 시장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1% 이상 안 빠져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만 많이 빠졌지 사실 동남아 국가들은 오른 국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긴축을 한다고 하면 신흥국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신흥국가 지수가 한국 빼놓고 다 좋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전처럼 우리가 긴축한다고 해서 신흥국이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면 네.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부 이런 어떤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다는 게 그 불안한 심리가 있었을 때 네. 선물로 매도를 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밀어버리면 네. 실제 그게 백워데이션이면 더 매물을 나오게 해요. 그럼 이 기계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 그 선물을 확 많이 팔아버리고 공매도를 친다는 건가요? 같이 할 수 있겠죠. 공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이용하면 이득이 네. 두 배로 되겠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득도 극대화될 거고 선물 시장에서 이득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할 때는 선물 시장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장이 예를 들어 미국처럼 아주 크다고나 하면 이제 이렇게 뭐 공매도 치고 선물 팔고 뭐 이러면 사려고 충분히 가격 떨어졌다 이거는 이 가격 아닌 것 같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몰려들면 이제 다시 원래 정상 가격 혹은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정도 시장이면 파는 사람들이 뭐 이른바 뜻을 모아서 잘 팔아버리면 공매도 쳐도 돈 남고 선물 시장에서 파는 걸로도 돈 남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아 그래요? 예. 선물 옵션 시장이 거래대금 보시면은요 네. 거의 역대급으로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선물이나 파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 굉장히 매매하시기가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고 시장이 위든 아래든 한 방향이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위든 아래든 한 방향이면 이렇게 못하는데 그만큼 심리가 취약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 저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솔직히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가 나도 되는 시장 한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낙상 선물도 좀 전에 플러스가 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초 체력만 좀 받쳐줬다면은 선물 플레이만 없었다면은 오늘 시장이 부담스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종목들로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그룹주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동반으로 크게 빠지면서 네. 지수를 어떻게 보면 끌어내렸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우리가 바닥을 예측할 때 바닥권 같은 경우가 전일 장중에 밑으로 끌어올리면서 좀 지수를 좀 비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 시장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일단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LG노텍이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퍼가 싸기 때문에 내년 올해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긴 나옵니다. 오늘 레포트들이 많이 나온 특히 두 섹터가 우주항공 섹터랑 그리고 카메라 섹터 이 두 섹터가 굉장히 그 두 크게 산업 레포트로 나왔는데 우주항공 섹터가 천궁이라는 부분 같은 게 충분히 수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있었고 카메라 섹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가면서 카메라 부품 섹터 같은 경우에 멀티플 리레이팅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기가 카메라를 잘해요. 같은 모듈 같은 같이 하니까요. 예, 예. 아.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MLCC 카메라 모듈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옛날에 삼성 테크인인가가 그 카메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테크인은 이미 회사가 한화로 매각이 돼서 네. 한화그룹이 됐고요.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삼성그룹 내에서는 네, 삼성 쪽 전기에서 하고 있고 아, 그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이쪽에서 하나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LG는 LG이노텍 쪽에서 하고 네, 네, 네. 또 뭐 독립적으로 있는 회사들 MCNX 같은 큰 맞습니다. 회사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MCNX가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트론 4%, 뭐 옵토론텐 11% 이런 식으로 전반에 카메라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네네. 상승을 했는데 좀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 어제 LG전자 급등을 했었잖아요. 오늘 LG전자도 뭐 소폭 플러스 나긴 했는데 이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 근데 그게 애플카 관련이다 하기엔 조금 막상 좀 뒤떨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신고가를 내면서 했고요. 막상 종목을 열어보면은 그 LG전자라든지 그쪽에 이제 PCB 공급하는 업체이긴 한데 이것들이 애플카 관련주다 하면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그쪽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제 말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는 그 2차전 장비주들이 강하게 좀 쏟고 어제 오늘 같은 게 애플카 관련주 쏟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거래대금이라든지 좀 부재할 때 작은 종목들 위주로 이슈가 쏠릴 때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만약에 이제 들고 있으실 것 같은 경우는 좀 아 이제는 다음 주 엔솔 이슈가 끝나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이슈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카메라 모듈은 이제 삼성전기에서 많이 네. 만들고 이미지 센서는 어차피 그것도 반도체니까 네, 그건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오늘 시장 또 힘들었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끝나면 또 다음 주 월요일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네, 요즘은 또 금봉 마감하면 다음 날 또 양봉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일단 좀 다음 주에 좀 기대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어려운 장 또 정리 잘 해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박선수 TV로 요즘 또 열심히 활동하고 네. 계십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